내 이름은 쇼기. 드디어 OIA의 정식 요원이 되었다. 나의 첫 의뢰는 딸랄랄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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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컥. This is Agent Shogi. 안녕하신가 쇼기 요원. 시간이 없으니 본론부터 얘기하지. 곧 VVIP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네. VVIP께서 만족할 만한 선물을 구해오시게. 아니, 이 치약은? 이 치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려 누적 판매 3,300만 개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제품. 자기 전 사용하면 다음날 상쾌한 입내음과 함께 일어날 수 있지. 양치 후에도 텁텁함이 없어 바로 과일을 먹어도 상쾌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치약. 누군 머리핀 하나로 집을 구해왔다던데 이런 엄청난 치약이라면 어떤 것을 구해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군. 그럼 쇼기 요원만 믿겠네. 요원님. 네. 저희는 오늘 요원님 미션 수행 과정을 관찰하게 될 조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일단 가보려고요. 여긴 지금 사실 사람이 없고 일단 연남동의 연트로파크를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혹시 너네 치약 필요해? 안 되겠다, 너네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잠깐 인터뷰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짜란. 이거 아세요? 가방에서 교환할 만한 물건이 좀 있으세요? 있죠. 뭐 있어요? 만약에 맞는데 서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쩔 수 없어. 편하게 보여주세요. 편하게. 지금 이 뽀로로 키즈밴드 1,000원짜리와 이거 정가가 13,000원짜리거든요. 괜찮다. 우리 어떤 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좀 그렇다. 나는 안에도 뽀로로 캐릭터일 줄 알았는데 이거 그냥 밴드네. 이거는. 아, 이게 더 좋은 건데. 아, 그래요? 그럼 괜찮지 않아요? 친구분은 뭐 없어요? 우산. 저녁에 비 온다 그랬어요. 어제 그 물난리에서도 잘 겪었는데. 네, 네. 잘 버티고 깨끗하잖아요. 지금 얼마 안 써가지고. 네네. 그립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우산이랑 교환할게요. 왜냐면 이따 저녁에 비가 올 것 같은데 우산이 없으신 분도 은근 많거든? 이거 약간 괜찮을 것 같아, 교수님. 밴드까지 가능합니다. 아, 밴드? 아, 그럼 너무 양아치 같잖아요. 우리가 손해지 밴드 주면? 어, 그럼 밴드 한 두 개만 줄 수 있어요? 두 개 정도? 두 개? 네, 우산도 주세요. 자, 여기 드릴게요. 비가 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럼 진짜 다들 이 우산 진짜 필요할 텐데. 저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제할 바가 아니잖아요. 저희 인터뷰 하나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비 오는데 혹시 우산 있으세요? 네, 우산 있으세요? 마침 제가 또 우산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우산이 제가 어제 그 비바람이 있었는데 그 비바람을 견뎌낸 우산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 말짱해도 저녁에 분명 비가 온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이거 그거죠. 약간 박스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혹시 얘랑 이 아이랑 혹시 교환해 주실 수 있어요? 우산 필요할 수 있잖아. 어제 비바람을 이겨낸 우산이라니까요? 그쵸? 괜찮아요? 저 이거 협박하는 거 아니고 진짜 괜찮을까요? 진짜요? 가방에 대외밴드 있어요? 아니요. 대외밴드 하나씩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예쁜 무릎 까지면 어떡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은근 괜찮다? 이제 이걸로 뭘 바꿀지 또 가봐야죠. 가시죠. 전략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걸로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는 거지. 뭐 괜찮은 거 해줄 때까지 집 안 보내주실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인터뷰 좀 해주세요. 인터뷰요? 좋아요. 커플이신가 보다. 네. 어머. 이런 거 여기 갔다 오신 건 아니에요? 아니. 지금 물물교환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아까 보셨겠지만 진짜 귀한 우산을 지금 이걸로 바꿨는데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뜯을 수 있는 거 갖고 다니면서. 에코백도 너무 멋있으시다. 아, 에코백 이거 꽂아서 받은 거 그래요? 이거 뭐예요? 저기 무인빙수집 있는데
있는데. 무인 빙수? 네. 거기 사람 없어요? 네, 사람 없어요. 그럼 이거 그냥 갖고 오면 돼요? 아, 게시물 오히려 해시태그. 아, 그래. 네. 어허. 감사합니다. 우리 무인 빙수 가서 저 가방을 몇 개 갖고 올까 봐. 왜 이렇게 놀라세요? 너무. 왜 이렇게 놀랐어요? 방금까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이제 정말 고귀한 이런 커터칼인데 혹시 이게 필요하면 우리 교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제가 가진 게 이거 너무 좋아 보인다. 아, 이거를. 아, 그냥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강해지는 거. 이거 돌고래는 뭐예요? 이거 키링이에요. 최근에 커터칼 그 택배 뜯다가 망가지긴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날이 진짜 쌩쌩하거든요? 이거 날 진짜 쌩쌩해. 그래서 한번 또 써보실 수도 있잖아. 만져보세요. 촉감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귀엽다. 모양을. 그리고 이게 얼마 쓰지 않았다는 제품이 어떤 거냐면 이게 로고가 그대로야. 오. 어머나. 이거 제가 닦아드릴까요? 아니요. 아니 이게. 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해 주면 너무 감사하죠. 아니... 서기 친구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서기 친구한테 갔는데 얘가 이게 진짜로 필요하면 교환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이거는 지인 찬스 아니야. 왜냐면 서기 지인이지 쇼기 지인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이제 옷가게잖아요. 옷을 많이 까대게 하는 이 친구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또 쇼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거죠? 오! 이거 혹시 아침마다 옷 까대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편하게. 그럴 때마다 커터칼, 가위 이런 거 맨날 찾으셔야 되는데 아, 그렇죠. 얘는 지금 이런 주머니, 작은 주머니, 뒷주머니, 앞주머니, 옆주머니 여기 다 꽂고 있다. 갑자기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아, 너무 좋은데? 그래서 혹시 이거랑 교환해 주실 만한 뭐 옷이 돼도 좋고요. 아, 아니면 우리 사장님이 하고 있는 목걸이도 너무 좋고. 네. 아니면 뭐 이거는 좀... 괜찮으실 만한 물건들이 있으시다면 교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어, 좋아요. 한번 볼까요? 혹시 어떤 걸로? 여름이니까 반팔? 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조여서 입는 거. 가격을 볼게요. 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제가 좀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저 이거 택 떼지 말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옷걸이는 빼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옷걸이는 아, 네. 서비스는 아니래요. 너무 괜찮네요. 너무 꿀템인데요? 많이 올라왔거든요, 처음 시작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끝내도 될까요? 아니요. 요거를. 덴티스트 제품을 추가하셔가지고 아, 요거? 살을 찌워가지고 한번 교환을 해보시는 게 이거 근데 본품은 아니잖아. 근데 본품은 아니지만 이게 또 더 좋을 수도 있어, 오히려. 3개 용량이면 얼마야? 이게 용량 휴대용이니까 20mm에서 60mm야. 60mm에 요 3만원짜리 티셔츠 가능성이 없진 않다, 그쵸? 여기 저 지금 사장님하고 대화했거든요? 오픈 첫날이래. 애들 혹시 구경해도 되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리얼로 지나가다가 사장님하고 만나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이거 진짜 리얼이에요. 저는 네. 이번 쇼기입니다. 아, 네. 이렇게 옷이 너무 예쁜 옷들이 많은데 네. 이 중에 교환을 할 수 있을지. 근데 일단 제품을 먼저 보시죠. 네. 치아. 네. 이거 치약 혹시 아세요? 네, 저 이거 썼어요. 어? 덴티스트에 쓰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3개와 네. 혹시 필요로 하신다면 이 매장에서 교환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이 있을까? 3개만 주시는 거예요? 손님 하나 더 있으시죠?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있으시네. 이게 4개 정도 만족할까요? 이게 지금 20mm에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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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mm 총 80mm거든요. 100mm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네. 이거 혹시 이건가요? 네, 이거요. 이게 제일 반응이 좋아요. 되게 예쁜 옷인데? 네. 저도 이거 첫 화거든요. 아, 정말요? 이거 진짜 아직 방영 안 한 첫 화인데 여기 오픈 첫날과 첫 화에 우리 서로가 이게 좋은 기운과 함께 제품을 교환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더 좋은 상품이랑 교환할 수 있는 자신감이 들어. 차 조심하세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거를 이제 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우리 가게를 조금 타겟으로 좀 할까 봐요. 이제 이쯤 되면 슬슬 이제 오픈을 많이 했잖아요. 트렌디한 아트 상품 편집샵 여기 한번 가볼까요? 촬영은 되는데요. 이제 사장님이 안 계신다고 안 된대요. 땀나. 식당도 그렇고 가게가 뭐 없거든요. 근데 저기 와인 동산? 저기 있거든요? 저기 한번 어쨌든 문이 열려 있으니까 와인 같은 거 근데 교환할 수 있을까? 일단 한번 여쭤보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셔도 돼요. 일단 들어오세요. 그러면
혹시 여기 음악을 잠시만 꺼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들어온 이유는 일단 너무 예뻐서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물물 교환을 네. 보고 나서 근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면 깔끔하게 나갈게요. 아 네. 자, 이 옷이거든요. 진짜 우리 조카 옷 같은데? 아니에요. 충분히 사이즈 진짜 딱 낙낙해. 이거 딱 보시면 아시면 저 어깨 105 사이즈인데 지금 105까지 맞을 수 있는 사이즈고 딱 느낌이 원톤이죠. 네. 이거 웜 컬러거든요. 딱이에요. 그 다음에는 약간 좀 내가 오늘 왠지 진상이 올 것 같은 날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 조카 옷 이거 아니요. 이거 저도 아까 사이즈 입었는데 낙낙해요. 이게 스판기가 있어서 오히려 거 아시죠? 오히려 이런 스판기가 내 몸을 피타에 딱 잡아주면서 지금 얘도 새 거예요? 새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진짜로 새 거예요. 저희 진짜 새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대보시면 네. 쫀쫀해. 그렇죠 주수님 더 해봐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딱 컬러 딱 두 개 있는데 웜톤 그리고 이거는 휘뚜루마뚜루 아무나 입어도 누가 입어도 섹시 발랄할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제 사촌 언니가 네. 곧 생일이거든요. 어머. 아 근데 약간 잘 어울릴 이 블랙은 그 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근데 이 옷은 진짜 탐나죠. 이거는 웜톤 분들이 요거는 진짜 난리나요. 뭐, 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걸 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근데 저희는. 네. 사실 뭐 드릴 게 와인밖에 없어서. 오 와인 좋죠. 요거 추천드릴게요. 요거? 네. 이게 오렌지 와인인데. 네. 10만 원이에요. 오. 네. 요원님. 네. 왜 어려워요? 이게 나라에서 제안하는 거죠. 그럼 왜 지금만 해요? 귀한 것을.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주류 말고 혹시 이거... 교환을 할 수 있는 물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스펙으로 되게 좋아 보인다.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본 거예요. 이거 오프너요. 오프너도 되게 선물용으로도 많이 하시지 않아요? 네. 알레시라는 브랜드 오프너예요. 알레시? 이거는 이렇게 따는 게 없어요. 그냥 얘를 머리를 돌리면 오프너가 이제 자동으로 코르코가 네, 나와요. 이거는 진짜 나도 탐난다. 여기 혹시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식 오픈을 안 했어요. 아 여기도 가오픈이에요? 지금 가오픈 3일 하고 재정비 기간이에요. 재정비 기간? 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우연처럼 맞아 떨어지는 건데 이 여기 사장님이 오늘 처음 오픈했대요. 아 진짜요? 진짜로 오늘 갔는데 첫 오픈 날이래요. 그래서 서로 이제 오픈빨이 서로 잘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집 언니 거예요. 이거는 이 사장님은 홍대 바닥에서만 6년 넘게 장사하신 분의 기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 빨과 이제 좀 안정적인 빨을 같이 여기 있으면 여기도 좀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두 개를 가져가고 이 기와 함께 이거에 조그만한 작은 잔 같은 거 함께 주실 수 있을까? 요거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아 그냥 물론 가격적인 걸로만 봤을 때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좋은 기운을 그리고 또 저도 이거 첫 화거든요. 근데 여기 잔들은 다 그 개수 맞춰가지고 산 거라 근데 따로 있는 거는 있긴 한데 그게 좀 고가라서 얼마예요? 10만 원 넘어요. 새 거예요? 네 지금 저 창고에 있긴 한데 구경 혹시 해볼 수 있나요? 아 구경만? 네, 네 일단 잠시, 구경만 잠시 이건데요. 오! 이걸로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언니 이건 딱 봐도 있어 보이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안에 열어봐도 되나요? 네 그럼요. 오, 이거 나 이거 브랜드 알아. 리델 아세요? 네, 이거 리델. 오, 이거 진짜 이걸로 무조건 해야 돼. 이 여기가 색깔별로 다 있는 거 맞아요. 색깔이 다양한데 블랙 타이잖아. 이게 쨍했을 때 싼 소리가 안 나. 약간 쨍 약간 이런 느낌 나거든요. 약간 와인 약간 와인 이런 느낌 나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양심이 있으니까 일단 이거 빼고 요걸로만 할게요. 근데 일단 들어봐봐요. 일단 이거 어차피 사촌언니도 선물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둘 다 거짓말하고 진짜 새 거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일단 좋은 기운이 있잖아요. 기운? 네, 기운도 함께 사고 저도 꽤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좋은 기운을 담아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안 하면 진짜 너무 손해요. 이거는 진짜 웜톤 계열이라 진짜 너무 잘 맞거든요. 입었을 때 안 봐도 핏이 드라마틱해. 디시스 에이전트 쇼기 지금 복귀합니다.